조금 더 발달돼야 돼. 그럼 그런 개들이 후각을 내서 가면 놀이란 놈이 일어나서 뛰면은 개들보다 훨씬 잘 달려. 그러면 최대한 놀이가 내 누워있는 놈한테 들키지 않게 가까이 접근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 가까이 접근을 하려면은 소리 나면 안 돼. 그렇게 하려면 유연성이 좋아야 돼. 그러면 자연히 유연성이 좋으려면 허리가 길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내비면 그런 걸 쫓아가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를 내려면은 또 허리가 있어야 되고. 아, 또 가면 스피드만 좋았고 되는 게 아니라 진도산은 아까 얘기했더니 바다하고 산줄기와 바다하고 산줄기가 아니니까 그 야산을 잘 빈탈진 야산을 잘 타요. 육지는 산이 크니까 골짜기가 이뻐 산이 그냥 꼬박꼬박한데 진도는 번번한 엄만한 그런 야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면 거기서 그런 거 드잡이를 하려니까 그 허리에 힘이 붙어야 돼. 또 하고 진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산에서 그 나무가 잡목이 많아요. 또 육지 산에 비해서 한 그런 잡목을 잘 또 깨야 돼. 또 가면 그런 체형으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알맞게 발달이 된다고. 걔들이. 발달도 되지만 또 그 견주 입장에서 그런 개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를 그걸 갖고 구태 그런 개들을 접견유 뭐 홀견이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도에 맞춰서 진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선별해서 키우게 되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 체형이 변해 왔는데 육지에서 이제 개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겹기 홀견을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60년도 이후로 육지에서 애기 진돗개가 함께 천연 기념물로 육지 사람들이 진돗개를 키우는 게 뭐냐면 천연 기념물이라서 키우는 거지.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라 그 사람들한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하면 천연 기념물이라는 건 문화재인데 문화재가 그 뭐예요? 값어치가 문화재의 값어치라는 원형 보존이야. 아무리 문화재가 좋아도 그것을 원형을 훼손하면 값어치가 없는 건데 진돗개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놓고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진돗개는 일본의 기죽견하고 체형이 비슷한 게 그걸 기준으로 진돗개를 천연 기념물 등록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진돗개 몰라. 그때 이제 가면 진돗개를 함께 거기서 받을 때 사냥을 했던 개들 이런 것을 봤는데 진도에서 가면 섬 진도 내에 가도 지금 잘 자란 독립된 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은 그 간척사 대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도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 어디가 그 간척돼 있던 뚝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가면 전부 다들 나룻배를 타고 움직여야 된다고. 가면 우리 지산면 같은데 제부 진도읍에 그 개새끼 그 등록했다고 누가 그 개 끌고 가냐고. 천상 뭐 그 금방 개들이나 있을 때고 하면 대부분 진도에서도 그런 개들이 육지에서도 비싸게 사가니까 또 구태가 또 그런 거 좀 등록할 필요도 없었고 하면 그 개들이 해방이 되어서 천연 우리나라 가면 6.25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보호육성법이 진돗개 보호육성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라도 가면 그 사람들이 진도의 그 애견 육지의 외견가의 시각을 보지 말고 진도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개들을 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뵙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넣는다 할지 뭐 심포지엄을 한다 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개들이 가면 어떻게 개가 용도가 있었고 그런 개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을 공부를 했어야지. 그런 때 가면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생활상에서 진돗개를 키우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데 사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두 가지요. 함께 우리가 얘기했을 때 놀이새끼도 잡아먹겠다는 이 정도 개는 용맹성도 있고 어느 정도 사냥 기질이 있는 개들인데 그 사람 그 정도 개면 너구리 사냥을 해. 그러면 그 당시에 너구리 껍데기도 했던 사람들은
이런 겨울에 농한기 때 그런 것을 잡아서 껍데기를 팔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진도에서 육지까지도 육지에 처음에는 갈 줄도 몰랐는데 육지에 그런 사냥꾼들이 진도로 진돗개를 구입을 하러 왔을 때 진도로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알게 지내면서 어디에 누구 같이 그 사냥 좀 하자 해갖고 진도 그 사람들이 육지에까지 원정도 다녀.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활량기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최고의 개.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개라면 노루를 잡으면은 노루 뼈를 약용으로도 쓰고 노루 간도 약용으로도 썼었고 피 또 노루 껍데기는 또 고가의 그 수입상들한테 모피를 팔아먹고 그냥 이게 또 고기는 또 고기대로 또 술안주도 하고 그 단백질 보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최고의 케이어스 그 짐승이었고 또 그런 것을 가면 그런 잡는 길을 최고로 치는데. 그럼 그런 최고의 개들이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개를 길러지 노리새끼네 잡아먹던 개 안 길러. 네. 그럼 육지에서도 그런 돈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관심 있고 했던 사람들이 개를 사갈 때 최고의 개를 사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노루를 잡으면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불러서 노루 육회 쳐서 술안주해서 그 약주 드시고 그러고 이제 했던 사람들한테 개를 얼마 정도 했냐 그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한 얘기는 그 상머심에 한 3년치 세경을 주고 개를 샀다.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이제 어른들하고 내 얘기했을 때는 보면 황소 한 마리. 그러면 지금 황소하고 그런 때 황소하고는 차이가 많지 그런 때. 만나죠. 황소가 엄청 그런 데는 고가의 짐승이 있고, 네. 시골에서 한 반, 좀, 그, 농사를 지을 때, 중산 정도 되는 그런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황소를 키웠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가면 그런 개를 그렇게 고가에 팔렸을 때, 값어치가 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는 그런 때는 그 짐승 껍데기만 갖고도 충분한 1년 한 겨울이면 뽑고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할 때? 예, 뭐 해도 되고 끄도 되고 잠시 일시 중지해도 되고 예. 협계라는 것은 육지에서 함께 그 사람들이 진돗개를 나는 그 혹계 겪고 나왔을 때, 예. 그 얘기한 건데, 나는 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들미기는 건데, 그 누가, 김종호 씨가 쓴 그, 진도계라는 책에, 예. 그거 뭐, 그 사람들, 그때 뭐, 이 누구, 김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겸흥는 내가 이름을 내가 그 좀 돌아가신 분들을 뭐, 거명하게 되면 좀 그렇고 가는데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이, 육지에서 진돗개 애견인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진도에서 이런 뭐 진돗개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지피려는 것도 없고, 네. 그 사람들이 진돗개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외국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전기가 잘 돼 있어, 걔들. 네. 그럼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 77년도에 일본에서 우리 개조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그 책을 12권을 수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사동 골목에 큰 책방을 진돗개에 관심 뭐 있는 걸 다 뒤져봤어도 없어, 하나도. 그 일본서 12권을 책을 수입을 했을 때 뭐 일본 애들 그 밖에 놀려버렸던 게 왜 그렇게 그 놈들은 그 당시에도 정리가 잘 돼 있어. 아주, 이놈들 아주 한 게 쉽게 말해서 맹인이. 네. 눈을 떠서 그 책만 보고 함께 걔에 대해서 아무 상식이 없죠. 본 구경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걔를 그 책을 보면은 아, 기회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 이런, 그, 알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놈들은 그렇게 잘 써놨더라고, 이런. 네. 우리 그때 보면 나는 그랬거든. 그래, 너희들도 일본은 어떤 그 가업을 잃던 게 5대 3, 뭐, 이렇게 막 간다는데, 나도, 진돗개에 관한해서는 적어도 3대는 간다, 나까지. 예.
이제 그냥 그런 자부심을 갖고 길을 키워왔었는데, 예. 그런 때 그런 김정호 씨가 썼던 책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나는 한심한 게, 그 이후로도 정부에서 돈을 줘서 어떤 그런 학과가 없으니까 전남대학이 이제 국립이니까 전남대 수의대에다가 영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진돗개 이제 연구 좀 해봐라 하면 그 사람들 써놨던 거 보면 내가 또 과관인 게, 가면 67년도에 소시민위원회에서 했던 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함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면 또 많은 이제 그게 얘기하기가 이제 그 한참 또 예, 제가 또 질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 때문에 이제 진화를 해갖고 선별돼서 체형이 만들어졌는데 육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사냥도 안 해봤고 현장에서 진돗개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견종 표준이라는 걸 외국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네. 캔나리라는 게 뭐 있어. 예, 예. 가면 영국, 예. 대표적인 게. 예. 미국. 예. 일본. 예. 예. 이런 데 하고 지금 보면은 가면 외국으로 걔는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게 지금 독일 아니야? 예. 그럼 독일은 세파수로 시작해서, 예. 많은 개들이 가면, 노또도 있고, 뭐, 예, 예. 그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런 거 몰라. 그 전에 보면은 독일 GNP 7%를 차지한다더라고. 예. 그 수출이. 가면 어마어마한데. 가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나는 그 희한한 게 내가 아까처럼도 얘기했지만은 진돗개는 천연 기념물이고 문화재는. 예. 가면 문화재법 제3조에 보면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예. 그 목적이. 예. 가면 진돗개는 가면 그 목적을 지키고 있냐? 수시로 변해. 표준 체형이. 예. 그러면 요즘에 갖고 어떠냐면은 진돗개는 사회성이 없어 갖고 아무한테나 달라든다. 진돗개는 진돗개의 특징이 있는 거지. 예.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일의 도베르만 같은 개는 만들어진 개인데도 예. 그 사람 안 물어? 물죠. 가드견이기 때문에. 그럼 그 때문에 목적으로 거죠. 키우는 거예요. 뭐 하나 예. 물어도 그 개가 그런데도 살 팔려. 예. 그럼 진돗개는 그럼 영국이나 그러면 그 푸들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영국 저 프랑스 대표견으로 있는데 원래는 그 독일개로 알고 있고. 예. 그럼 그거를 개랑하는 건 일본 놈들 아니야? 일본에서 개랑해갖고 프랑스 국견처럼 되어버려. 일본은 주구들 족속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놈들은 예. 그렇게 했다고 저 하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똑같이 가면 문화재를 그렇게 개량을 하려는 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이게 그리고 사실 진돗개도 이제 사냥을 하던 개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왔을 때 왔다고 그냥 왈왈 짖긴 하지만 달라들어서 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 보고서는 없어서 다른 것에 기고해놓은 거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 자기가 그전 때 와서 예. 가정을 가면 머리가 지산면을 제일 먼저 많이 돌아다녔는데 예. 그럼 지산면이 그만큼 사냥꾼이 많고 사냥개가 많았다는 얘기야. 예. 지산면을 가면 그러면 그런 아까 저 얘기했던 그런 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도 예. 지산면에. 그럼 지산면에가 우리가 여기 지산면 고야리 내가 고야리인데 예. 그럼 뭐냐면 지명이 고야리네. 왜? 예. 들야에 옛고자를 써.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진도에서만큼은 넓은 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량이 원작 비쌀 텐데 예. 그나마 지산면 있는 데가 더 저쪽보다는 부촌이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길을 키우고 우리도 먹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렸겠네요. 또. 그러면 그런 개들이 진도에서 있었다면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데 와서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하고 엉뚱해서 예견으로 그냥 그 일본인 그 캔들에서 외국에다 개 팔아먹으니까 그걸 부러워해갖고 우리도 외국에다 개 팔아먹자고 진돗개 보호 육성법 제1조에다 그렇게 써서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같으면 그 큰일 날 그렇게 법을 만든 게 문화재 지금도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도 뭐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될 때도 지금도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 아니, 나는 답답한 거, 나는 태도 이렇게 진도에서 그렇게 키워오던 집에서 보았을 때는 참 답답해요, 이게. 예. 진도 케어는 문화재인데, 문화재답게 보호를 해야지. 아, 뭐, 그 당시에 머리 보고서에도 봤을 때, 거기에가도 있었지만, 가면, 난 요즘에 그 어디 가서 저 뭐 보면 그 전남대학교 수의대 뭐 교수가 저 누구한 그 홍수산부에서 돈 받고 그 실태 조사를 해갖고 그 무엇을 써는 것을 보면 보고서를 써 올렸던 거 보면 내가 기가 막힌 게 머리 보고서에서 있는 것을 다 인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진도계가 그 표본으로 놔뒀다는 게 이 등치가 크도 적고 이게 표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 예.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통계가 안 나오나. 예. 하면 그 사람들 내가 참 답답한 게 계약 교수란 사람들한테도 내가 답답했던 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 그 지금은 걔를 사료를 먹여서 키워. 하면 예. 양계를 하는 사람들도 수만 수를 계속 똑같은 사료를 놓고 피우니까 통계가 나와. 예. 똑같은 비슷하게. 하면 지금은 하물며 걔를 지금은 사료로 키우니까 그나마 못한데 그 당시에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때 개를 키우는 각 가정이 예. 똑같은 균일한 사료를 먹고 키우냐가 아니거든. 예. 부잣집 개들은 그래도 후미로도 잘 먹고 그러니까 개가 포동포동하고 커. 예. 가면 못 먹는 집에 있는 가난한 집 개새끼들은 못 먹으니까 개가 삐쩍 말라갖고 등치도 적어. 예. 가면 저 바닷가에 저런 데서는 멸치라든가 이런 걸 어장을 하는 데는 가면은 곡식으로 된 밥은 못 먹어도 생선에도 단백질 섭취를 하죠. 예. 단백질을 강하게 생선에도 먹고 송아지 맛이에요. 커. 예. 걔들이 함께 걔들이 크고 좋고 하니까 그럼 그런데 생활상을 얘기를 않고 그걸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번식을 해보면 문열이도 한 번씩 태어나지 않습니까? 발육이 이제 작은 개들이 있죠. 문열이라고. 그런데 예.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 보고서를 눈으로만 봤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이 걔를 안 길러보니까 예. 그냥 나는 거지 요즘 내가 그 전문가 참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냥 지금도 요즘 사람들 보고 진돗개 갖고 얘기하면 내가 참 답답한 것이 눈뜬 봉사라고 그래. 아니 머리 보고서가 진돗개는 그 당시에 머리 폭이 좋고 길더라. 예. 거기에 써 있어. 몇 번 했어요. 머리가 아주 그 진돗개 대가리를 보고 놀래갖고는 대가리가 크면은 우리가 스피드가 안 나고 장거리를 뛸 수가 없죠. 전력 질주로. 예. 아니 관계 거기에가 써 있어. 그것을 머리 보고서 몇 번을 써 있어. 머리가 하도 놀래갖고 진돗개가 그렇게 간데 어떻게 진돗개를 대가리를 팔각형으로 만드냐고. 손해가 많아요. 커갖고 허리는 일직선. 아니 잘 달리려면 체형을 보면은 하운드가 그래야 하운드가 허리가 일직선이요? 아니죠. 예. 위에서 내려봤을 때 네. 척추는 일직선일지라도 옆에서 네. 봤을 때 활처럼 휘어있죠. 예. 그 곡선이 뭐 허리만 그런 게 아니고 무릎선까지 발목까지도 이렇게 착 아름답게 휘어져 있죠. 예. 문제는 하운드 그래야 하운드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는 게요. 예. 그 체형 갖고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기가 막히게 달리는데 진도 야산에 그걸 뛰면 힘이 없어 산도 못 올라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토끼 사냥을 할 때 평지에서 하운드가 토끼가 한 번만 딱 옆으로 꺾어도 하운드는 뺑 돌아버려서 근데 우리 진돗개나 이런 애들은 옆으로 딱 꺾어도 꺾는 걸 점프해서 잡을 정도로 유연성과 탄력과 순간 스피드가 있단 말입니다. 순간 이동을 하고 그게 진돗개에는 예. 그런 산을 야산을 타다 보니까 예.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비틀어졌을 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하운드는 직선으로 잘 뛰지만 토끼가 보면 제껴버리면 아무리 평지라도 착 돌아서 다시 또 잡으러 갔는데 힘이 든다고요, 사실은. 아니, 그 부모님 진돗개를 이해하면 가면 우리가 얘기했던 천연 기념물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개를 기준으로 둬야지. 예. 노리새끼 잡는 개를 갖고 기준으로 둬서는 안 되지. 예. 하면 일부 리그에서 뛰는 최고의 네. 개를 그게 표준으로 둬야지. 네. 하면 그런 개들이 어떻게 생겼었던가? 그러면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나 우리나라 덜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개가 네. 진돗개인데 하면 뭐 노루라는 놈이 아까 좀 얘기를 했었지만은 밤에 야외에서
풀을 뜯어먹고 아침에 가서 저 보금자리 가서 딱 있을 때 가면 개들이 그놈을 추적을 해서 냄새를 추적해서 최대한 가깝게 냄새가 갈 때 보면 노루한테서 그 노루라는 것도 죽어버린 사체에선 열이 안 나니까 냄새가 확산이 안 돼. 예. 그럼 노루로 살아있을 때 열이 있으니까 냄새가 더 진하게 가까이 갈수록 예. 냄새가 나거든. 그러면 개들이 보면은 그걸 노련한 개들일수록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다니면서 이게 냄새, 소리가 안 나. 예, 접근하죠, 예. 소리가 안 나면서도 딱 엎져갖고 노루를 해 고개를 내밀어갖고 어디가 만큼 있어갖고 내가 한 번에 도약을 해서 저놈 질릴 수 있겠고 예, 예. 때까지 접근을 하죠. 예. 접근을 하는데 보면은 기가 막히죠. 예, 노루가 그, 튀기 전에는 뛰지 않죠, 절대. 그러면서 빼뿐 들어갔다 놨다 들었다 하면서도 그 거리를 좁혀갖고 그리고 마지막 도약을 했어도 거기서 못 물먹. 예. 노루란 놈이 삐삐삐 하면서 막 그 막 비밀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갈팡을 못 집어. 그럼 그때 걔가 유연성이 필요해. 예. 그 노루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그 유연성이 좋은 걔는 그 허리가 움직이면서 그놈 무는데 예.